막더잘 써지고 싶고 더잘 말하고 싶은데 예. 방법이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럼요. 네. 얼마나 더 잘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모든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거를 제가 이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하기 글쓰기 얘기를 하기 앞서서 네. 말하기 글쓰기는 우리가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풋이죠. 아웃풋. 네. 그렇죠? 근데 아웃풋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인풋이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인풋에 해당되는 게 바로 책 읽기죠. 그렇죠? 네. 그 우리가 이제 책을 보통 읽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좋아하냐면은 많이 읽는 걸 좋아할까? 다독. 그렇죠? 야, 책 많이 읽어야 돼. 네. 다독상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그 한자 무슨 저기 성어에 보면은 남아 수독 오거서 남자라면 모름지기 다섯 술의 책을 읽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일까요? 다섯 술에면. 네. 네. 맞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네. 또 하나는 야, 책 한번 잡았으면 끝까지 읽어야 돼. 너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니? 이렇게 얘기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한번 딱 잡았는데 진짜 재미없는데 끝까지 읽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 병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한번 시작하면 이걸 끝까지 안 읽으면 제가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병이 있습니다. 저도 저기 한 40대까지는 그 비슷한 병에 걸렸었습니다. 완치하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은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도 이 병에 걸릴까봐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더 현명한데? 네, 시작하면 끝까지 읽어야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책을 이렇게 한 권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야지. 왜 여러 권 읽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세 가지가 바로 다독, 완독, 그 다음에 이제 차례를 읽는 걸 우리가 순차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편견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네. 아, 실례지만 우리 세 분 책 한 권 읽고 나면은 뭐가 남으시나요? 뿌듯함. 오! 제가 사실 그 제가 준비했던 답이 뿌듯함인데 이요. 이게 딱 말씀을 하시네요. 아까. 네, 뿌듯하긴 한데 딱히 남는 게 없죠. 맞아요. 어디 가서 책에 있는 얘기를 뭔가 좀 이렇게 써먹으려고 해도 막 떠오르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읽는 것이 잘 중요하진 않거든요. 한 권을 읽어도 이게 딱 뭔가 남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정말 재미없는 책을 계속 끝까지 읽다 보면은 점점 그게 쌓이다 보면요.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게 돼요. 맞아요. 네. 지치게 되는. 네. 어른도 그렇고요. 아이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읽다가 재미없고 읽다가 이거 아닌 거 싶으면은 거기서 읽기를 중단하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절대 불변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저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정말 프리스타일로 우리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보통 한 두세 권을 동시에 읽어요. 아까. 왜냐하면요. 저도 이제 뭐 책을 그래도 다른 직업보다는 많이 읽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한 권을 읽다 보면은 대략 한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쯤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주의력이 막 흐트러져요. 약간. 네. 선장님도 맞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비슷하네요, 저랑. 예. 처음에는 재밌어요. 그런데 네. 80페이지, 100페이지쯤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이 책을 내가 계속 읽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또 비슷한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그 정말 지루하고도 지치는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저는 또 다른 책을 봅니다. 그럼 그 책도 또 마찬가지로 또 80페이지, 100페이지쯤 갔을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럼 또 다른 책을 또 봐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책도 그럴 때는 처음에 읽었던 책이 또 옵니다. 이러면은 신기하게도 그 지겨웠던 책들이 그렇게 한 두 권을 거치고잖아? 그럼 또 재밌어져, 약간. 그러니까 정주행을 하지 않고 좀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다가.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우연히 이제 뭐 한 두세 권을 같이 보잖아요. 이렇게 두세 권을 같이 본 거가 이 비슷한 시간대의 내용이 겹치면서 머릿속에서 어떤 융합. 우리가 이제 이 되게 이질적인 정보들이 결합해서 생기는 그런 융합 현상 같은 것도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읽어야 된다는 여기 이렇게 그 고정관념, 그다음에 끝까지 읽어야 되는 고정관념, 순서대로 읽어야 된다는 고정관념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리스타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학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다독, 완독, 순차독 이 강박은 예. 버려라. 그렇죠. 버려라.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그 책을 읽는 거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만날 때 어떻습니까? 끌리는 대로 만나잖아요. 그죠? 네? 끌리는 대로 만나잖아요. 어, 예. 여러 명을 막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이제 꼭 연애만이 아니라 아, 네. 왜 교제만을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건 뭐 연애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뭐 친구나 다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다 보면은 끌리는 사람과 더 자주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책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약간 아, 네. 친구처럼. 그렇죠. 친구처럼 네. 만날 필요가 있어. 맞아요. 그 영국의 이제 철학자 중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이커리. 예, 베이커리가 아니라 베이컨입니다. 물론 베이컨도 약간 음식을 이렇게 떠올리게 만들죠, 그렇죠? 둘 다 좋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맛보고, 어떤 책은 삼키고, 어떤 책은 잘 씹어서 소화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이컨 맞네요. 아, 네.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